좋아하는 고등어예요. 간이 되어 있는 고등어, 그리고 쌀뜨물을 이용해서 고등어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집에서 고등어 냄새가 나지 않게 잘 굽는 방법으로 제가 맛나게 구워볼게요. 고등어는 흐르는 물에 두 번 정도 씻어서 요 지느러미 제거했어요. 그럼 요거 지금 있는 물은 쌀뜨물이에요. 여기에 담가요. 이렇게 담가 놓은 상태에서 2-3분만. 왜냐면 고등어는 간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오래 담가 놓으면 간이 빠져요. 그래서 2-3분만 담가 놨다가 건져낼 거예요.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세요. 물기를 쭉 빼준 고등어에 레몬을 살짝, 이렇게 즙을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. 즙을 내서 종이 호일에 싸서 이렇게 덮어요. 접은 상태에서 이 모서리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터지지 않고 냄새도 나오는 걸 더 막아줘요. 고등어를 지금 중불에서 조금 약한 상태에서 지금 굽고 있어요. 이 고등어는 솔직히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먹고 싶어도 잘 안 굽게 되는 게 고등어거든요. 그리고 옆에 막 튀고.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냄새도 나지 않고 프라이팬도 깨끗하고.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그 자체 내에서 고등어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우는 게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어요. 여기 보시면 고등어 기름이 나오고 있죠. 생선이 이제 고등어가 잘 구워졌는지 볼게요. 고등어가 맛나게 지글지글 잘 구워졌죠? 그러면 이 고등어는 금방 한 밥에, 흰 밥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고등어를 끊어서 만나게 드시기만 하시면 되세요. 잠깐만, 이 틈도 정말 잘 구워졌죠? 후다닥에 고등어 구이가 완성됐어요. 집에서 냄새 나지 않고 맛나게 드실 수 있는 고등어 꼭 해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여기 레몬 한 번 더 쭉쭉쭉 짜서 드시면 더 맛나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